11일 오후 일산킨텍스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와 명지대학교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이 주최한 한옥포럼이 열렸습니다. 2011년부터 개최해온 한옥포럼은 2013년 우리가 원하는 한옥이라는 큰 주제로 4회에 걸쳐 열리며 이번 포럼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옥에 대한 신기술 성과 보고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한옥기술개발의 성과와 비전, 신한옥 구축 사례와 기술, 한옥 신기술 확산 전략이라는 세 가지 주제 발표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연구개발 목표는 전통 한옥이 너무 가격이 비싸고 사는데 불편하다. 그것을 개선하는 게 저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가격 목표는 전통 한옥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절감한 그런 한옥 모델을 개발하는 거고. 이강민 센터장은 한옥 기술은 한국 사람 이야기와 한국적 디자인이 접목된 기술 개발이라며 홈페이지나 SNS 운영을 통한 꾸준한 한옥 기술의 정보 확산, 인프라 구축, 산업화 지원 및 인증, 전문가 인력풀 관리 등 제도 정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가 짓고 싶은 한옥이란 주제 아래 한옥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전통 한옥의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적 거주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기존 전통 한옥의 60% 정도로 공사비를 낮추는 연구 성과를 발표한 이번 포럼은 미래 한옥 상용화의 청신호를 보여준 자리였습니다.